새롭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서울로 다시 입단하게 된 임민혁 선수라고 합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팀에 어떻게 보면 두 번이나 입단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, 그 FC 서울에 걸맞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괜찮아요. 서울 오니까 왜 긴장되냐? 일단 FC 서울이라고 하면 뭐 누구나 생각하듯이 대한민국 최고의 팀이고, 이 팀에서 이렇게 경기를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고, 솔직히 선수로서는 FC 서울이라는 팀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뭐 선수가 많은데 되게 영광스러운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K리그 우승했던 순간이 제일 좋았고, 그리고 좋은 선수들, 뭐 좋은 형들한테도 정말 많이 배웠고,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운동을 따로 하는 곳이 있는데, 거기 진야도 와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, 그 광주에서 같이 뛰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, 네, 상호 형이랑 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. 동계 때 같은 방에서 자고 그러시던. 감독님이 직접 정해주시기 때문에. 아, 네, 받아들여야죠. 뭐, 종규나, 뭐, 요한이 형 이런 형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. 한빈이 형도 되게 잘 챙겨주셨었고, 보고 싶은 선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저희 그, 기성용 선배님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. 뭐 옆에서 진짜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, 그런 부분을 좀 제가 보고 옆에서 흡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선수로서 목표는 그 처음 이제 신인으로 입단했을 때는, 그때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하면, 지금 두 번째 입단만큼은 서울에 되게 서울에 걸맞는 성적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제가 서울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이적해서 4시즌 동안 성장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, 이제 서울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